저 천국 가고
수고와 참아 수고들아 그대 흔해 보내라 아무데나 손이 들리게 사람들 모르는가 기수에 오늘도 그대 의식이 오는가 한 손에 여러 가지 죄가 그것이 의식이 오는가 그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국적이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식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지 강요를 이제 임용할 때는 반드시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임명하는 사람은 통수권자 한 사람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이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수권자의 철학에 맞지 않고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통수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강요에 임명됐는데 어떤 사람은 임기를 마치고 또 재신임을 받아서 또 연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롱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인재들을 다 영입을 했는데 똑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경영주가 운영을 할 때에 입사는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보내버립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쓸모가 없고 안 되겠다. 한 번 두 번 기회는 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무조건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 투시를 하든지 MRI 투시를 하든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되겠다. 이 사람 약을 먹으면 되겠다는 처방을 전문의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옆에 다 쓰임 받으려고 부르심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대로 쓰시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밀어주시다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끌어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천기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전부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전부 천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쓰임 받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임하셔서 롱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습니다. 저는 컵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판기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은 동전 몇 입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메뉴판을 누르면 내가 먹고 싶은 차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시고는 종이컵은 버려버립니다. 일회용 종이컵이죠. 다시는 그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컵은 집에서 두고두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평생을 사용하는 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다 버려버린 일회용 종이컵 같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더 크게 크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뚝 돌아보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참 헌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무엇인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응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믿고 구해도 안 됩니다. 무엇인가는 반드시 이게 무슨 영적 병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내 몸에 암이 세포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갔을 때 사람의 몸에 그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역시 영적으로 이 시간 진단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각 시대별로 8명을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처음에는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끌어내리고 주셨던 축복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오늘 혹 여러분들은 이 8명의 자리에 내가 혹시라도 그게 한 사람이라고 내가 해당되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소리가 아니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지금 8명 가운데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내용이 소개된 장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요. 내가 가진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이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대단했습니다. 1천 번제까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사라져버리고 무속신앙,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11장 11절 하신 말씀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너 부하에게 내가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솔로몬이 주셨던 나를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두로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재물을 빼앗으리라. 혹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진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린 재물이 뺏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끌어내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분량대로 내가 축복하리라.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도 못 되면서 자꾸 크게만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분량밖에는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주셨는데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감히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시비 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권이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용, 작은아들은 야곱인데 이 큰아들 장자권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에서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야곱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 좀 먹게 하라 그랬더니 둘째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 배가 고픈데 이 장자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줘버립니다. 여기서 주관그릇에 장자 명분이 에서 장자꾼이 둘째 동생 야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훗날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때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망령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 육적인 축복 뭘 말합니까? 에서가 지금 원했던 게 뭡니까?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은 육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 명분은 지금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야곱은 좋아했고 에서는 육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영적인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 그쪽으로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육적인 것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야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지금 세상 일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해봐야지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 것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선 욕심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육적인 일만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기도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니까 요한삼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지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나는 먼저 이 땅부터 잘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영적 축복은 영혼의 복은 받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리를 말씀하기를 내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범사의 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서 같은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다면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영적인 일에 우선 두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우선 두고 신앙생활은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부가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야곱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의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건은 어디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 나이는 120세인데 성경 강조하기를 120세가 되어온 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청년과 같아 그랬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중간에 이제는 끊으시고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신명기 3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모세의 영권이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바로 버리시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까? 이 사건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감정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앞에 나서더니 하는 말이 오늘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명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합니다.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동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큰 일에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감동받으시는데 그 감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성적을 1점 올라도 이것은 아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성적 오르게 해주셔서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리에 내가 자칫하면 불순종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감정이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모세처럼 반석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말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내 몸에 병이 들어올 때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게 큰 질병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거 떨어지는 거 못 막습니다. 사람이 주름살 생기는 거 못 막습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녀도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자녀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시작하면 전부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빌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일 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자랑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한데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한들기 꽃보다도 더 못한 것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인생은 벌레요 그랬습니다. 벌레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다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장차 영원한 저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꾼이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한나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놓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성전을 기어다니면서 전부 본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부 이 신앙생활에만 보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게 되면 왜 엘리가 버려졌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다음 이어서 하실 말씀이 사무엘상 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 성전에 누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엘리는 성전에서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소년 이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곁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열왕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곁에만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누구를 쓰십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권이 넘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뺏기는 사람이 있고 뺏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무엘 같은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또 서셔야 됩니까? 오늘 야곱 같은 자리에 또 서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네 번째 사람을 또 보겠습니다.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소년 목동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이때 왕의 자리에 있던 그런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지금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집례를 해야지 하면서 사무엘 제사장이 서는 자리에 이 선지자가 서는 자리에 사울왕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신이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망령이란 말은 제정신이 아닌 일을 정상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당신 큰일 잘못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체인지가 됩니다.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분명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직입니다. 여기서 직분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교회 각자 세운 직분이 달라요. 여기서 이 사무엘 제사장도 그냥 오늘날 주의 종입니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자리, 권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기름 부은 직분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 넘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기름 부음이 다르고 조장과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엔 아버지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 세운 자리가 다릅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감당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왕권을 다윗 소년 목동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가룟유다의 사도권이 마띠아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한마디로 이 가룟유다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돈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돈에 현혹이 된 사람인데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룟유다 사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실 때에 죽은 나사로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부패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수족을 동인체로 살아났습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가 같이 목격했습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걸어오신 목격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빙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늘에서 축사하시고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추기 건드는 현장에도 가룟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것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돈으로만 전부 생각합니다. 마귀 사단이, 악령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야, 너 예수 팔면 은30 받아. 은30이 율법에 의하면 종 한 사람 몸값입니다. 이때부터 마귀에게 잡혀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30에 팔았습니다. 팔고 났을 때 마귀가 그냥 그러면 자기 신이 이용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자기 목적 달성했으니까 가룟유다 속에서 마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의 정체가 그래요. 마귀의 생리가 악령에게 잡히면 이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만듭니다. 죽여버리고 이 마귀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사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저는 여러분 강조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대상이에요. 지배.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기도할 때 전부 그 돈 얘기가 거의 기도 전체 분량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시대가 도래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한 성령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이 아나니아에게 남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순간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 이어서 부인이 들어왔을 때에 부인에게 묻습니다. 너 땅값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도 죽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네가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보라. 그런데 십일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일부분만 본인이 계산해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드리긴 드렸는데 일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 떠나십니다. 성령 어떤 분이세요? 성결의 영, 깨끗하신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속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일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물질 될 때마다 인색하면서 늘 성령 받았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 축복 달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성경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놓았는데 온전한 십일조를 안 드리면 절대 재물의 하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 금지한다는 뭘 말하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바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 말세의 모습을 볼까요? 교회에서 지금 예배 수가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횟수가 줄어지는 만큼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만큼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 엘리야 이 영권이 엘리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영권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엘리야가 열왕상 18장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고 그리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겼던 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열왕상 19장 4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사명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 무슨 거창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당신 누구를 보내서 당신 죽입니다 하니까 말 한마디 듣고 이 사람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그 직분을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일 도와주고 교회 일 열심히 돕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손가락질도 합니다. 시기도 합니다. 욕도 합니다. 나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앞에 서서 일하는 자체가 안 이꼽고 그리고 시기가 나고 그게 미운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도 말 몇 마디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명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시면서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데려갔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있던 영권이 엘리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하시다가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좌우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보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능력도 많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들인데 엘리야는 여기서 중간에서 서톱돼 버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내게 시험드는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가족 몇 사람 안 되는 가족들이 때때로 서로 시험을 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스스로 피하시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루벤이라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의 장자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루벤은 대단했습니다. 열두 아들 가운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멋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3절 4절에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따라서요. 물에 끓음 같았은 자. 물 끓듯 하다는 겁니다.
성격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능력도 있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뛰어난데 단 한 가지 내게 큰 약점은 너는 아침 저녁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구나.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난리야.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 그리고 늘 감정 굴곡이 죽을 듯 합니다. 물끓 듯 합니다. 성경에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물끓 듯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되게 말하죠. 저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해.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물끓 듯 하다 그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 생활에 때때로는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낮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올 수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닥쳐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권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 촛대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쉽게 쉽게 그래요. 근데 촛대 옮기신다는 의미를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다 있습니다. 이 신앙의 첫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연인관계의 첫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이 첫사랑은 첫째가 마음이 설레고 덜 사모하고 늘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첫사랑은 사춘기 때는 그 가슴이 울렁증이 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상대방에 대한 사모함, 사랑하는 마음, 이건 모든 그 사람이 단점까지도 다 장점으로 보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첫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예배 때마다 두근거리는 마음, 예배 때마다 설레는 마음, 예배 때마다 그냥 흥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촛대가 옮겨간다는 것은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그런 첫사랑 같은 믿음을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되는 교회가 네게서 옮긴다는 이 말은 교회에 촛대의 축복이 없어요. 교회를 통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배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뜨거운 빛끓는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내게 주세요. 이런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약 49절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 구절도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가정 맡은 자의 직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리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셨으면 충성하세요. 사업장에서 충성하세요. 직장생활에서 충성하십시오. 주어진 내 모든 생활은 충성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